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 병원의 장기, 특기 설명드리는 장기자랑 시간입니다. 어떻게 하면 모낭 손상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아예 그냥 포셉 모발을 잡는 집게를 만들었어요. 집게보다 끝을 아주 가늘게 만든 거예요. 모발을 상할래야 상하게 할 수가 없어요. 아주 실처럼 만들어서 굉장히 약해요. 한번 수술하면 거의 못 쓰게 돼요. 근데 이 포셉이 하나가 사실 되게 비싸거든요. 포셉을 사용하기까지는 근데 사실 되게 많은 트레이닝이 필요해요. 굉장히 많은 훈련을 하고 수술에 임하고 있다는, 거의 이 포셉을 다룰 수 있기까지 한 2년 정도 걸려요. 모발을 이식하는 그 중간 안에 보관하는 장소가 있거든요. 우리가 심장이나 콩팥 이식할 때도 그거를 그냥 바깥에 꺼내놓고 이식하는 게 아니라 장기 저장액이라는 곳에 담아서 보존을 해야 이게 유지가 되거든요. 이 장기 저장액까지 써가면서 모발을 보관하는 곳은 네, 저희 병원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온도 수분 유지 장치를 만든 이유는 모발을 이식할 때 잠깐이라도 머무는 공간이 필요한데 수분이 유지되는 용액 안에 있어야 되고요. 그리고 그 모발의 대사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온도가 되게 낮아야 돼요. 요거는 저희가 따로 사재로 제작을 했는데 그 우리가 최적 온도를 맞출 수 있게 고안해서 만든 장비예요. 그래서 온도를 유지하면서 저희가 분리를 하고 다듬고 그 다음에 그 모발이 이식하기 전까지 여기에 보관을 하거든요. 온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모발이 빠져나와서 이식되는 그 단 몇 초 순간밖에 없도록 만든 장치예요. 앞으로도 항상 정직하고 기본에 충실하고 1% 더를 위해서 뛸 수 있는 뉴웨이 김진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